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꼬주알! 자, 오늘도 US 스타크 장우석 본부장 또 이영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카메라 구도가 약간 달라지면서 우리 이 교수님 고개 한번 돌려보세요. 살 엄청 찌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엄청 찌게 나오... 쪘어요. 그냥 사실대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큰일 났습니다. 아니, 근데 가까이 있으면 좋지 않아요? 네, 약간 V자의 느낌 나요. 우리 한번 일본 카메라 좀 비춰주세요. 일본 카메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 하면 너무 네. 좋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네요. 네. 너무 좋아요. 점점 더 시청자분들께 다가간다. 아, 이런 네. 느낌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원하시면 조금 더 다가가셔도 되고요. 네. 네, 오늘도 네.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네. 할게요.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은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은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미국 주식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보고요. 금요일에는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주제를 정했어요. 최근에 그 운용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네네. 운용사들이 ETF를 운용할 때 네네. 어떤 종목을 최근에 많이 담았는가 네네. 그런 또 이제 따끈따끈한 정보를 네네. 또 유료 정보를 네, 우리 네. 두 분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저도 이거 보자마자 아니 이런 거 대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이거 대한민국 진짜 농담이 아니라 단독 첫 공개 여기서 했습니다. 첫 네. 공개. 저희 채널에서도 안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공개. 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네. ETF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ETF는 늘 같은 비중으로 종목을 싣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어떤 종목을 조금 비중을 줄이기도 하고 네. 더 늘리기도 하고 하는데 최근에 과연 그 관련된 ETF 가운데서 어떤 종목들의 비중이 더 늘어났는지 그 순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 텐데요. 와. 의외예요. 왜? 저도 의외였습니다. 그렇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디즈니. 디즈니가 많이 하락하긴 했나 봐요. 디즈니가 그렇죠? 좀 떨어졌는데요. 이게 사실 보면 ETF를 말씀드리면 네. ETF가 미국에서 지금 4조 달러 시장이거든요. 네. 4조 달러고 전체 개수는 한 2,500개 됩니다. 그 상장된 거. 그중에서도 지난 최근 한 주 동안 제일 많이 산 거. 네. 제일 많이 산 거. 여기는 지수를 추정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이제 맥티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샀다는 거는 진짜 의미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 와중에서 잘 모르는 기업도 아니고 네. 디즈니를 여러 번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그쵸. 주식시장이 지금 소위 빅5 이런 것들이요. 오늘 다 사상최고가 네.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애플, 아마존, 아.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다 사상최고가인데 디즈니 쫙 아직 있거든요. 네. 좀 살아나고 있지만 네. 아직 딴 거에 비해서 형들에 비해서는 좀 모자란데 디즈니를 많이 샀다는 건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즈니가 사실 네. 이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게 그 오프라인 디즈니 랜드를 네, 갖게 되면서 네, 거기에 따른 충격이 컸는데 사실 네. 디즈니도 OTT 서비스 작년에 론칭하면서 네,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 또 약간 또 애매해지는 게 네. CEO가 바뀌었어요. 네네. 그런 약간 불확실성 있는 상황에서 네. 코로나 터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OTT에 대해서는 상 묻혔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좀 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작년 딱 이맘때는 넷플릭스가 죽고 디즈니가 뜰 때예요. 네. 왜냐하면 디즈니 플러스가 나면 세상이 바뀔 것 같고 넷플릭스 유유할 때인데. 근데 지금 넷플릭스는 완전 난리 났잖아요. 넷플릭스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R 그레이드가 있거든요. R? 약, 아, 네. R. 그러니까 R이 리스트릭트 한 거죠. 성인이 아니라 네, 네. 약간 좀 싸우는 것도 아, 있고 뭐 좀 사랑하는 장면도 네. 있고 등급, 이런 게 등급 네,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 뭔가 느낌이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영화의 네. 개념이니까 약간 충족을 에브리바디 충족을 못 시킨다는 단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말씀하셨던 디즈니랜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그쪽에서 하나 더 말씀은 영화를 제작해야 되는데 다 셧다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제작을 네. 하는데 그 헐리우드에서는 지금 제작을 아예 못 하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안 되겠고요. 가장 큰 거는 실제 돈은 못 본 거는 실제로 ESPN이거든요. 아, ESPN은 스포츠 경기를 못 하니까 요즘 ESPN에서 근데 지금 7월에 맞아요, 맞아요. 다시 농구 한다면서요. 역시 네, 맞아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네, 맞아요. 그 이쪽의 앵커는 여눈 앵커님인데요. 네. 지금까지로는 7월 네, 31일날 올란도에서 올란도 디즈니월드에서 네.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이벤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ESPN의 스포츠가 모든 과정을 중심인 게 네. 미국인데 그래서 네. 뭐 맥주도 마시고 콜라도 마셔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ESPN에서 뭘 보나요 사람들이요? 스포츠 보죠.
넥슨 야구를 보잖아요. 넥슨이랑 키움 야구를 지금, 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야구를 지금, 보잖아요.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조금 뭔가 좀 마음에 안 차는 거죠. 네. 그게 이제 7월 말부터 한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말씀드리면 두 번째 포인트는 네. 디즈니 플러스에 일주일 무상하는 게 있었어요. 아,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네, 이제 그거 없다 네. 딱 그랬어요. 원래 넷플릭스는 한 달 무료잖아요. 네, 넷플릭스 한 달 무료인데 네. 디즈니 자신감에 의해서 일주일도 없애 버렸습니다. 완전히 없애. 돈 내고 봐. 돈 내고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해밀턴 이런 것도 있다. 아, 그런 공연. 아, 해밀턴이 공연. 이제 그 디즈니 플러스 상영이 임박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보기엔. 예. 그러니까 안 그러면 저걸 다 무료로 볼 거니까. 사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바로 그거죠. 예. 일단 그래서 내렸고, 일단 무료 평가판 내렸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ESPN에 대한 지금 저기 기대가 커지고, 네, 네. NBA 농구가 되니까 제가 보기엔 딱 시점이 주가가 올라갈 만한 시점이라고 아무래도 ETF가 확인한 것 같아요. 네. 디즈니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아 디즈니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단기적인 이슈인 거잖아요. 네네. 뭐 길게라면 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회복이 될 만한 이슈인데 요거만 해결되면 다시 재평가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저점 매수에 대해서도 조금씩 노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디즈니를 무슨 단기적으로 하는 분 안 계시거든요. 네네. 본인부터가 아 나는 어벤져스 딱 이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벤져스. 길게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전 한번 사도 좋다는 거고요. 하반기, 4분기 아마 광고 시장 플러스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SPN. 알겠습니다. 네. 농구가 일단 시작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NBA 농구 팬들이 열광케 하는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농구 경기를 못 보잖아요. 네네. 광고비가 엄청 비싸거나 뭐 어쨌든 돈을 더 추가적으로 네. 버려는 그런 노력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즈니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모더나. 모더나입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의외 종목인데 아, 지나고 보니까 모더나가 필요하다. 저도 이제 빨리 백신이 나오면 네.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7월 달에 임상 3상에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고 만약에 빠르다 그러면 글쎄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년도가 되면은 상용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모더나를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모더나에 대해서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한번 되게 그 안 좋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더나가 백신 개발을 앞서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증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모더나는 약간 묻어나. 묻어나. 포트폴리오에 묻어나. 네, 이런 느낌. 네. 네. 사실 제가 이제 오프닝 할 때 두 네. 분의 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깜빡했어요. 오늘 두 네. 분의 의상의 컨셉은 스티브 잡스 형님 잡스 네. 분을 네. 약간 네. 약간 따라한 네. 따라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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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그분은 터틀넥을 자주 입으셨다면 두 분이 이제 더우니까 네. 반바지 입으셨는데 너무 사실 약간 트윈 같고 두 분 중에 누가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트윈 같고 보기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좀 더 편안하게 네. 내일은 또 어떤 네. 옷을 입고 오실지. 아. 내일부터는 또 다르게 오늘만 네. 갖게 입고요. 내일부터 네. 다르게 입을 겁니다. 네, 입고 봤더니 누구 한 명이 손해 보는 것 같아요. 누구죠? 손해 보는 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부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보는 게 네. 아니라 모더나 얘기 잠깐 드릴까요? 네, 네. 모더나는 이제 설왕설래가 많은데요. 그 모더나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아니다라는 사람이 갈려 있는데요. 호불호가 명확한 거죠. 네, 모더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물론 제가 미리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쪽에 전혀 지식은 없는 사람이지만 네. 제가 미국 사람 얘기를 전해드리면 네, 네. 모더나가 개발하는 백신의 개발 방식 자체가 기존의 존슨앤존슨이나 우리 기존의 의학계가 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답니다. 어떻게 달라요? 그게 이제 전문적인 지식인데 무슨 RNA 분석 뭐 이런 게 약간 뭐 복잡한 게 의학 용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국 잡지 의학 잡지를 좀 번역한 걸 좀 보시면 안 돼. 제가 그걸 읽고 말씀드리는데 네네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부분은 백신 나오면 많은 분들 이런 뉴스 보셨잖아요. 1년은 최소한 기다 이런 얘기 들으셨는데 그 효과가 있는지 모더나는 그게 아니랍니다. 바로 해도 된다. 모더나는 성공 올해 만약 가을에 나왔고 한다 그러면 바로... 지금 현실적으로는 모더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되는 거는 왜냐면 기술력이 그럼 뛰어난 거예요. 기술력보다는 접근 방법 자체가 뭔가 다르답니다. 근데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전문 지식 아시는 분 계실 것 네. 같은데 제가 그 정도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되건 안 되건이 금방 승부가 난다고.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되든 누구나 모더나든 뭐 다른 더나든 네. 누구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모더나는 지금 제가 일주일 것만 뽑아왔는데 그 한 달 봐도 엄청나게 많이 매수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 얘기하면서 종목 개별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죠. 그럼 세 번째 종목은 지금 보니까 어도비. 네. 이거 좀 늦은 거 아닌가요? 아니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어도비도 한 3주째 연속
매입을 하고 있는. 오늘도 네. 사상체 효과. 맞습니다. 오늘 사상체 네, 효과죠 같고요. 네. 일단은 뭐 구독 서비스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높여보는 것 같고 네. 네. 지금 프리미엄 영상 안 보는 분이 없습니다. 그쵸. 저희도 구독자고. 그러니까 저희가 구독자면 상당히 잘 나가는 기업이에요. 일단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매출이 올라가고 네. 구독자 증가하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좋은 거고요. 사상 최고치로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도비는 뭐 너무나 다 좀 예, 이야기했기 맞아요.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예. 금방 넘어가도록 예. 어이고 네 번째 종목 우리 장 본부장님이 사랑에 맞이하는 엔비디아를 엔비디아. 다른 예. 운용사에서도 많이 사랑하네요.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게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지포스가 있는데 상당히 게임에서 예.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 보니까 거의 증가한 분야가 별로 없는데 게임 분야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모습 그쵸. 보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네, 제가 오죽하면 그 제 지인 게임 많이 하는 그 지인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게임이 나쁜 게 아니고 네. 오히려 더 나쁜 거를 방지해 준 역할로 그쵸. 보면 저는 게임을 좋아하고 있는 네. 좋아하는 걸로 바뀌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투자 목적으로는 게임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네. 앞서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캐나다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보면은 아, 또 안 보고 싶고 네. 안 보면은 또 보고 싶고 네. 어떻게 우리 네. 영상 편지 한번 네? 갈까요? 아, 영상 편지요? 네. 잘 있으면 곧 보게 될 거니까 엄마 말 잘 듣고 간단하게 중요한 건 네. 엄마 말을 잘 들어라. 네. 예, 역시 와이프 챙기는 거는 네, 또 남편밖에 네.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엔비디아까지 또 이야기하다가 영상 편지까지 써봤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홈디포입니다. 홈디포입니다. 예. 집에 계시면서 이제 집을 많이 고치는 건가요? 아 그런 거죠. 예. 홈디포는 또 몇 가지 재미있는 네.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집에 있게 되잖아요. 일이 있어서 집에 있는 분도 있죠. 네. 왜냐하면 회사에서 나오지면 집에서 일하라고. 아니면 워낙 또 집에 있는 분이 있거든요. 집돌이셨으니. 예, 그런 분이 있으면 가만히 한번 계보세요. 이제 경험이 경험 아직 결혼 안 하셔서 모르실 네네. 텐데 남자분이 있으면 집에서 와이프가 있다가 네. 저 좀 빨리 고치라 그런다고요. 고치라고. 아. 저거 안 고치고 뭐하냐. 아. 그래서 가는 거지 홈디포죠. 아, 뭔가 이제 집에 망가진 것들. 어떻게 바쁘다고 해서 안 고쳤단 말이죠. 눈에 보이게 되니까. 네. 저 등 고쳐라. 뭐 문이 어떻게 됐다. 네. 창문에 모기장이 어떻게 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또 집에 잔디가 있으면 잔디 좀 깎아라. 이런 거가 다 지금 하는 걸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니 집에서 많이 좀 시킴을 당하시나요? 좀 많이 하죠. 네, 많이 하죠. 인상을 많이 좀 쓰시더라고요. 저 잘 알죠 제가. 네. 네, 진짜요, 진짜. 네, 네. 그래갖고 홈디포도 그렇고요. 네. 홈디포랑 비슷한 게 로우스 그런 기업이 있는데 다 사상체 효과입니다. 지금 저기 나가는 그림을 보시면 네. 또 하나의 힌트가 얻어지는데 어떤 힌트요? 지금 시골의 집이거든요. 네, 네. 저희처럼 원격으로 작업이 가능한 분들이 도심에 있는 비싼 집을 팔고 네. 싼 시골집을 옮겨서 그 집을 고치는 너무 좋겠네요. 예, 그런 과정에서 홈디포를 간다는 얘기죠. 그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에 약간의 처음에 피해주로 여겼다가 지금은 수혜주로 옮겨왔는데 제가 그래서 좀 먼데 살지 않습니까? 네. 네, 물론 저는 이제 다 상관없지만 지금 어쨌거나 복잡한 도심을 떠나서 이런 집에 사는 게 모든 분들의 사실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집에 들어갈 때 홈디포의 물품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바로. 우리나라에는 사실 홈디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막 큰 마트가 별로 없잖아요. 네, 없죠. 그게 없죠. 이케아? 그러니까 뭐 이케아도 약간 부품 예, 이런 예, 부분에 예. 좀 부족하고 우리가 홈디포를 보시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케아도 좀 물론 들어가고요. 전자마 하이마트도 들어가고요. 아, 하이마트. 시계에서 요즘 별로 없는 철물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약간 철물점. 좀 따로따로 있죠. 다이소가 들어가고요. 아, 다이소. 예. 조그만 나사부터 예, 모트 있고 5만 불짜리 보트까지 다 판다고 있어요. 예. 그러면 끝까지 팔고 정원 그 있죠. 정원.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있고. 네. 아, 그것도 있네요. 그거 뭐죠? 또 네 글자. 또 마트 큰 거 뭐죠? 코스트코. 코스트코. 네, 코스트코도 있고. 네. 거기는 먹는 걸 안 팔기 때문에 약간 다르죠. 코스트코도 먹는 거. 홈디포는 먹는 걸 안 팔기 때문에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뭐 홈디포나 오늘 소개해드렸던 엔비디아나 디즈니나 모더나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예, 한 종목이 뭐였죠? 네, 엔비디아. 예, 엔비디아. 엔비디아 했죠. 엔비디아 예. 했고 어도비. 어도비. 이런 종목들을 ETF에서 최근에 많이 매수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력도가 낮아진 주가에서 있는 종목과 높아진 주가에서도 계속해서 있는 종목 네. 있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 저희가 유료로 공개가 되는 정보를 여러분께 또 소개해 드린 거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 잘 참고해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이런 종목들을 좀 담고자 하셨다면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티브 잡스 느낌이 나는 두 분과 함께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